조 변호사가 술 끊은 지 되게 오래됐잖아. 저는 술 끊은 지 3개월 넘게 됐죠. 혈색이 좋아졌어. 주변 사람들은 못 다 알고 계시는 건데. 하루 만다는 거야. 안녕하세요,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. 안녕하세요, 송재성 변호사입니다.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힘써서 진행했던 사건이 최근에 약식 명령이 났어요. 약식 200만 원. 약식 200이면 되게 잘 나온 건데? 전과가 포진되어 있으신 분이었어요. 실형 전과도 있으셨던 분이었고. 동종에? 동종에. 이야, 이걸.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, 발생 경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어요. 이 분은 이제 과거의 전과를 반성하고, 후회하고, 술도 잘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. 술은 다 해. 나도 알아. 하는 거지. 그런데 이거 직장 상사가 술자리 부른 거야. 술자리 갔어요. 그것도 배우자랑 함께 갔어. 가는 상황에서 가면서 대리기사한테 연락을 했어. 그 녹음이 있어 그게. 아, 잘했네. 술자리에 가면서 대리기사한테 해서 뭐 이따가 몇 시쯤 뭐 이렇게 대리기사 부를 예정이다. 녹음이 다 있어. 그리고 갔는데 이미 술자리가 이제 무르익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직장 상사랑 직장 후배가 있었어. 두 명은 술에 거나하게 이제 좀 많이 친한 거였지. 직장 후배가 좀 성격이 굉장히 거친 분이셨던 거지. 근데 후배가 이제 술에 만땅 취하니까 자기의 뭐 과거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님 뭐 잘했어? 아, 그럼요. 저는 뭐든지 잘합니다. 어쨌든 막 하다가 막 맥주잔으로 막 쾅쾅 치면서 우리 그 의뢰인을 상대로 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도 뭐 이 지경이고 과거에 내가 뭐 운동선수 할 때는 다 제꼈는데 하면서 막 몸싸움을 걸어. 너도 제끼겠다 약간 이런 거구나. 그러면서 실제로 몸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뜯어 말려가지고 둘이 막 도망가가지고 차에 탔어. 의뢰인하고 배우자가 차에 탔는데 이제 대리기사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. 거기서 막 죽이겠다고 쫓아올 듯한 패드를 보이고 욕설을 하면서. 이거는 긴급피난이네. 긴급피난을 주장을 했어요, 실제로. 긴급피난. 그래서 살짝 이제 빼서 이제 갔어. 주차를 했어. 근데 막 내리라고 난리가 난 거야. 근데 그거는 CCTV에 잡혀있는 거야. 다행이네.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했으니까 식당에 있는 주인도 보고 거기 있는 뭐 사람들을 보고 문을 살짝 열어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멱살 잡고 난리가 나니까. 아, 몸에 상처도 좀 있었어.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. 도망가야죠. 그래서 차 키를 주변에 있는 뭐 행인인가한테 맡기고 배우자랑 도망을 간 거야. 숨었어.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찰이 출동한 거죠. 음주운전으로. 그래서 이제 오셔라 라고 해서 그 키를 잡고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한 거야. 사실 이게 긴급피난이 인정이 돼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. 그렇지. 우리 법이 이렇게까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무조건 처벌한다 주의. 맞아요. 라는 게 나는 좀 아쉽네. 조사를 받다가 그래서 음주운전 했어 안 했어 인정해 안 해 가 반복된 거야. 그렇지. 이제 멘탈이 나왔구나. 멘탈이 좀 약해져가지고 그냥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라고 간곡한 부탁이 들어왔어요. 의뢰인님 이거 긴급피난 주장해서 무죄 받아봐야 돼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께서 너무 간곡한 부탁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. 네, 방향을 좀 선회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 거지.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도 너무 상처받을 만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약식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게 있네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의뢰인분들 멘탈 약하신 분들은 멘탈을 법무법인 안심 맡겨두고 가세요. 우리 멘탈을 끼워드릴 테니까. 왜냐면 네. 형사소송 진행하는데 순간순간에 의견을 교류해가지고 정해야 될 것도 많고. 그렇죠. 실제로 이거를 진행 방향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큰 순간들도 여러 번 그렇죠.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정신 멀쩡하고 그렇지. 건강한 삶을 유지하다가 돌아와서 변호사랑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. 안 그러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네. 해롱해롱거리고 맨날 술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 계시고 이러면은 사건 사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힘들다고 이제 한탄하면서 전화가 올 때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술 드시지 마시고. 그렇지. 잠 푹 주무시고 운동하시고. 그렇지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.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. 누군가 이제 사건이 계류돼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은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는 거는 사건 자체를 잘 해결하는 거에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은 본인의 그렇죠.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또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럼요. 실제로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겼더니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훨씬 더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됐어요 라는 의뢰인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지. 그렇게 이제 심신 안정을 취하면서 그렇지. 사건을 처리하면서 뭔가 결정해야 되거나 고민해야 될 때
그 순간만큼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네. 상태, 그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